세계 각국의 법정에서 펼쳐지는 소송을 알아보는 세상의 이런 법입니다. 계속해서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건은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3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스턴트 액션 배우로 활동하던 유니스 후다트 씨가 한 소송을 낸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대형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건데요. 후다트 씨가 소송을 왜 제기했느냐. 바로 이 대형 언론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그녀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인 앤젤리나 졸리에 대해서 했던 스턴트맨인데요. 앤젤리나 졸리에 대해서 이 해당 언론사가 특종을 캐내기 위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대역 배우로 꽤 오래 활동을 해왔나 봐요. 꽤 오랫동안 앤젤리나 졸리의 대역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앤젤리나 졸리는 사실 원래 위험한 액션 씬도 본인이 직접 많이 촬영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큰 그런 배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고난도 스턴트 액션은 제일 졸리가 아니라 저 대역 배우가 이제 역할을 해왔었는데 대표적으로 톰레이더 시리즈, 그다음에 탐 크루스와 함께 있었던 미스 앤 미세스 스미스, 또 CIO원으로 등장했던 솔트 같이 위험한 고난이도 연기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대역으로 활동을 해왔던 아주 오랫동안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는 브래드 피트와 호흡을 맞췄던 그랬나요? 영화고 조금 전 이제 사진은 영화 솔트의 이제 모자를 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영화 솔트의 장면 같은데 굉장히 친밀한 사이라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역 배우라고 하는 게 얼굴 빼고 나머지 부분은 그 배우와 원래 배우가 똑같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 나가는 것처럼 옷도 똑같고 이거 보면 얼굴만 딱 가리면 누가 누군지 구별하기 힘들 비슷하네요, 정도의 정말. 상황이고 그래서 그 가까운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굉장히 애쓴답니다. 살이 찌면 같이 찌고 빼면 같이 빼고 생활 습관까지도 따라하고 이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직장 어떤 직업적인 의미 이상으로 졸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요 이 사람이 데모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헐리우드는 이런 관계가 사실 좀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도청을 당했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후다트 씨가 소장에서 쓴 내용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05년 당시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신에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전화 메시지를 남겼는데 못 받았느냐. 본인은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메시지를 남기면 메시지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또 자기도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면 그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졸리와 함께 영화를 촬영할 때였는데 그녀의 딸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남겼는데도 이것도 못 받았다는 것이죠. 즉 누가 자신에게 메시지를 남기면 다른 누군가가 미리 먼저 확인을 해서 사라졌다. 이러한 주장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사라진 메시지에 졸리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후다트 씨가 얘기하는 거로는 이제 해당 언론사에서 졸리와 브래드 핏의 열애설을 보도를 했었는데 2005년 당시에 앤젤리나 졸리의 집에서 이 그 후다트 씨가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해당 언론사에서 졸리와 피트가 열애 중이며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 이 둘 사이의 얘기를 알 수가 없는 언론사가 이런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 후다트 씨가 의심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 경로로 알아낸 걸 수도 있잖아요. 일단 후다트 씨 주장은 다른 경로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방법이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에 브래드 피트와 졸리가 연애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아주 극소수 측근밖에 모르고 있었고 그 내용을 이제 졸리가 자기에게 친한 사이니까 이 전화의 음성 메시지 같은 걸로 남기곤 했다라는 건데 그게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고 나서 이 언론사가 특정 보도를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 음성 메시지 내용을 훔쳐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수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까? 네, 이 해당 언론사의 산하 매체들에서 나온 다른 보도 내용도 수상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졸리가 영화 산업을 그만두라고 협박을 받았다. 오프로드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 한다. 호텔을 예약할 때에는 캐릭터 이름을 사용한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서 음성 메시지로 받은 내용인데 똑같은 보도들이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이었던 건데 언론사 측에서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일단 후다트 씨가 해당 언론사 불법 감청한 것이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한 것이다. 라면서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을 요구한 사안에서 논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해당 언론사가 2011년에 영국에서 이제 기자들이 유명 인사들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불법 해킹해서 기사를 썼던 적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아마 이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이 후다트 씨가 이 해당 언론사를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 현재 언론사는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소송 결과가 알려지지 않았어요. 뭐 결론이 안 났을 수도 있고 싶게. 예. 근데 이제 이게 개인정보 침해라든가 아니면 징벌적 배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또 상대가 언론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송 과정에서 합의 같은 걸 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결과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